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사망 인원 197명, 부상 인원 146명을 낸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 그곳은 아비규환, 지옥의 불구덩이 그 자체였다. 참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대구 지하철 1080호, 그리고 그곳에 탑승해 있던 6명의 사람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대구 시내에서 가장 번화가로 꼽히는 중앙로역. 그곳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번화가다운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평화롭던 역사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그렇게 그날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다. 나야. 한편 같은 시간. 나 핸드폰 세정만 했거든? 어때? 통화 빵빵하지? 그래. 그때 보자. 새로 장만한 핸드폰 자랑에 신이 나 있는 곽시환 씨. 100만 이 건강에는 스트레칭이 최고야. 아가씨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한번 해봐요. 다음 역은 중앙로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건강을 자랑하는 안상선 씨. 그리고 이들과 같은 지하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까지. 그때까진 그들 중 누구도 불과 1분 후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옥의 출구는 그렇게 순식간에 열리고 말았다. 이번 대구 지하철의 참고는 자신의 신명을 비관한 한 50대 남자가 저지른 어이없는 재난입니다. 나이타를 이렇게 주드락하는 거 아니야?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5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오던 한 남자의 방화로 인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 지금까지 밝혀진 사상자 중 90% 이상이 1080호 열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열어라 문 열어라는 소리라든지 기다려주세요. 사고 당시 1080호의 기관사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탓에 사망자의 90% 이상이 화재가 발생한 1079호 열차가 아닌 마주오던 1080호의 승객이었는데, 그렇다면 불과 몇 분 전까지 평화롭던 1080호 열차의 탑승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중앙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079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 중앙로역에 도착한 1080호 열차.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는 그 순간 1080호 열차 안으로 죽음의 침새 가스가 스물스물 번져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간단한 문제이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무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열차 안에 들어온 유독가스 양이 늘어가면서 점점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 그러나 열차에는 이제 더 이상 안내 방송조차 나오지 않은 채 승객들은 불안 속에 방치돼 있었다. 이때였다. 아, 문 좀 열어요! 이러고 있으면 계속 나가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자, 우리 잡고 나와요! 기다리라고 방송 나오잖아요! 아, 언제 이러고 따라 나가요! 아, 죽지 않으면 까불어 죽인다! 너무 따라가봅시다! 이렇게 지옥의 1080호 열차 중 한 양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1차로 열차를 탈출하게 된다. 맨 앞에 그 이제 기관사실 타는 거 1호차에 탔었거든. 그 고문만 열리더라고. 그래가 뛰어내렸지. 그 옆으로 이래 더듬으니까 사람 올라간 통로가 있더라고. 그 옆으로요. 그 난간대를 이제 잡고 그 이제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니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방향을 잃어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무조건 그냥 똑바로 간 거야. 이제 똑바로 가다니까 그때 이제 안 죽을라 하는 게. 문이 안 열려요! 한편 아직 열차에 남아있던 나머지 사람들. 너무나 쉽게 타버린 의자와 광고판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 가스실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하나둘씩 쓰러져 있는 것도. 저는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세계로 다시 붙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울리는 처절한 죽음의 절규. 그러나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때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의 위험에 출입문을 열기 위한 비상용 레버를 찾기 시작한 박씨. 자포자기하던 나머지 사람들도 그런 박씨를 보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찾았다! 여기 비상용 레버가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여기요! 결국 핸드폰을 이용한 박씨의 기지 덕분에 박씨와 같은 칸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열차를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열차를 나온 것은 탈출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미 지하철 안은 역사 안까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하 3층에서 지상까지 유독가스를 뚫고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무사히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발을 잘 맞춰서 오세요. 하나, 둘. 우선 먼저 탈출한 안 씨와 사람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기 위해 인간 기차를 만들어 함께 출구를 찾고 있던 중입니다. 갑시다. 뭐 저기. 어,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린 살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자, 하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안감에 호흡 조절을 못하게 되면 바로 사망이었다. 다행히 안 씨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인간 기차를 한 상태로 서로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덕분에 그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편 늦게 열차를 탈출한 박 씨와 사람들은 여전히 핸드폰 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출구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박 씨 쪽 사람들은 먼저 열차를 탈출했던 안 씨 쪽 사람들과 달리 이미 지하철에서 다량의 유독가스를 마셨던 탓에 호흡곤란과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몸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죽을 거야.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온몸을 조여고 있던 그때, 온몸을 엄습하는 공포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던 곽씨는 뒤에 있던 분수대를 못 본 채 그대로 빠져버리고 말았는데, 숨이 쉬어지네? 여러분!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찬 물을 얼굴에 댐으로써 자극이 돼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하나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물을 마심으로써 입안에 붙어있던 그 유독가스나 먼지들, 찌꺼기들을 씻어내므로써 입안의 통로에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숨쉬기가 좀 더 수월해져서 이분이 빠져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결국 곽 씨도 분수대에 고여있던 물 덕분에 호흡을 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악몽의 순간 이후 박시환 씨와 안상선 씨,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곽시환 씨.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라진 것만 해도 고맙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힘만 좀 더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같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진짜 마음의 욕심은 버리고 마음은 편안하게 진짜 뭐가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통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 정말 참 좋은 일만 하고 살아가야 했구나.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안상선 씨의 마음도 곽시안 씨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참 같이 이래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뭐라고 말을 뭐해요. 나는 나로서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참 안쓰럽지 뭐 한마디로 말했어. 앞으로는 이제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뭐 이래 살아야지. 잊을래야 결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의 현장.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이미 희망은 싹 트고 있었다. 눈물 대신 땀 한 방울을 흘리며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이들. 이들 모두의 모습은
어쩌면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까.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